에보트가 전담 직원을 붙여 관리해온 심혈관 전문의는 무려 500명이 넘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심혈관 전문의를 관리해온 셈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의사를 관리한 이유는 로비를 통해 과잉 진료를 유도하고 매출을 늘려서 더큰 수익을 올리는 것 외에 뭐가 있을까요? 심장 스텐트 시술 비용은 95%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만큼 결국 에보트가 불법 로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대부분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연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박동택 에보트 심혈관 사업부 사장이 세일즈와 마케팅 임직원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연간 마케팅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산이 한 16억 되잖아. 근데 세컨 하프에 지금 얼마 잡혀 있는데? 퍼스트 하프에는 얼마 썼고? 퍼스트 하프에 좀 많이 썼고요. 10억 정도 썼고. 하프에 10억이나 썼어요? 네, 테스트 앱이랑 있어가지고 그러고 밑에다가 PCR이랑 그 다음에 시술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정산 안된게 뭐야? 지금 PCR이랑 시술이랑 WCHD, EAS 좀. 복잡한 영문 이니셜들은 모두 국내외 학술대회와 교육훈련 명칭입니다. 한 행사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 이상까지 상반기에만 10억 원을 썼다는 겁니다. 박 사장은 이어 매출이 저조한 사업부의 마케팅 예산을 빼서 실적이 좋은 심혈관 사업부에 투입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에는 플랜 대비 102%로 나가고 있잖아. 엔도는 계속 지금 빵꾸 내고 있잖아. 100만 불이나 빵꾸 날것 같은데. 그럼 예산 가지고 있는 건다 쓰려고 그러면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포인트가? 뭐 장사가 안 되는데 왜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하냐고. 장사가 뭔가 나오는 쪽으로 투자를 다시 해야지 내가. 마케팅 예산을 상황에 맞게 재분배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예산을 투입해버리는 마케팅 활동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코디네이션하고 이러는 거 지금 공정위 퍼스펙티브에서 문제가 되잖아. 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안할 수는 없는 거고 전화로 그 누구랑 같이 해서 해야 될 텐데 이메일 기록 남기지 말고. 이 회의가 진행된 시점은 한국에보트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지 불과 4개월 뒤였습니다. 이처럼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에보트가 의사들의 해외 학술 대회와 교육 훈련에 막대한 자금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심혈관 스텐트는 매년 1억 달러 이상 수입됩니다. 수입 의료기기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늘 1,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4%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국내에선 에보트와 보스턴 사이언티픽, 메드트로닉 등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텐트는 품질과 그에 따른 가격으로 경쟁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에 상한 가격을 정해주기 때문에 모든 업체의 제품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서 업체들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비싸게 팔 방법이 없으니 더 많이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혈관 환자에게 스텐트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건 의사입니다. 적극적으로 스텐트 삽입을 권유할 수도 있고 추이를 지켜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텐트 업체의 마케팅 전략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로비를 통해 적극적 처방을 내려줄 의사들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에보트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 심혈관 전문의 538명의 소속과 직급,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물론 영문명과 해외 연수 여부까지 파악해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각 의사들을 담당할 영업 직원을 지정해뒀습니다. 스텐트 매출에 도움이 되는 의사들을 발굴해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화장품 애들 해주면 안 되는데? 작은 세미나도 많을 거고. 그걸 전략적으로 누군지를 지금부터 아이덴티파이해서 그 사람들을 좀 보내서 계속 키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금품 로비를 경쟁적으로 벌인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특정 업체에서 해외여행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의사들은 그 업체 제품을 공격적으로 처방하는 등 과잉 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예를 들면 무릎 관절이 나쁜 사람들한테 뭔가 무릎 관절에 맞는 어떤 연골주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골주사 업체의 로비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거를 하나, 예를 들면 연골주사를 하나 할 때마다 내가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 그레이 존에 있다는 거는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3개월 뒤에 한 번 더 보시죠. 6개월 뒤에 한 번 보시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격적 처방은 의료비 관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심혈관 스텐트 등 대부분 의료기기들은 제품 가격의 80% 이상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업체의 로비를 받은 의사들의 과잉 진료로 의료기기 시술이 늘어도 환자 개개인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 국민 전체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국가보험체계는 사실 재정 건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리베이트나 혹은 이런 일탈들이 일상화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게 제품 가격으로 이제 반영될 겁니다. 그거는 건보 재정에 대한 어떤 침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건강보험에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기회를 뺏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장성이 약화되는 결과도 나올 거고요. 결국은 그 피해는 다 국민 전체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결국은 그 국민의 피해가 뭐 국민 전체가 아니라 나한테까지 올 수 있는 거니까. 의료기기 업체들이 로비에 예산을 집중해 기술 투자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에 투자할 비용을 불법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새롭게 등장하는 질병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견고하게 자리 잡기 어려운 문제. 뉴스타파가 접촉한 전현직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 가운데 일부도 불법 마케팅 경쟁의 폐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마케팅 비용이 많은 업체, 임상 비용을 높게 많이 주는 업체들이 1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 비용인 거지 제품의 경쟁이 아닌 거예요. 마켓 시어를 점령하는 거는 마케팅 비용인 거죠. 그런데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업체와 의사 사이의 부당 거래로 사회적 부담이 커지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돼 왔습니다. 지난 2010년엔 제약과 의료기기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이를 제공받은 의사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고 2011년에는 업계 자율로 공정경쟁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에는 제약과 의료기기 업체에게 의료인에 대한 지출 내역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판 선샤인 액트 제도도 시행됐습니다. 불법 리베이트의 영역이 사실 합법의 영역과 불법의 영역이 모호한 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학술 대회라는 게 사실 필요한데 여기서 뭐 딱 얼마를 줬다고 해서 불법 리베이트고 또 뭐 얼마 만 원 넘었다고 해서 또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투명화를 하자 해서 이걸 작성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업체와 의사의 부당 거래를 제대로 차단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업체가 의료인에게 지원한 내역을 모두 솔직하게 기록할지도 의문일 뿐더러 복지부 장관의 명령이 있기 전엔 이 내역을 어디에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됩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에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자주 섞인 얘기도 나옵니다.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은 솔직히 없어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는 한은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 기사가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주는 자는 망하기 전날까지 줄 거고 받는 자도 적발되기 바로 전날까지 받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드러난 에보트와 의사들의 부당 거래를
수사와 감독 당국이 어떻게 다룰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완벽하진 못하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규제 장치들을 대놓고 무시한 불법 로비의 증거가 쏟아졌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보완책이 나와도 업체와 의사들이 이를 지키길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자료를 똑같이 이첩받은 경찰과 공정위 등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뉴스타파 연다혜입니다.